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내가 먼저 인사했어. 일단은 그 구독자분 저희가 나이가 많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여자 선생님 찍었잖아. 아, 여자분들. 어. 네. 근데 나는 김 사장님 있잖아. 그 용군 사장님이 내 안티인가 봐. 안티. 아니 뭐 나는 있잖아. 뭐 나이 많고 막 아저씨 됐고 오고 막 전부 다 깜짝 놀랐어. 진짜 당황했잖아. 아니, 오신다 그래갖고. 어. 아무튼 모시고 왔는데 일단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치. 그쵸? 그거보다 이제 한 달 됐네. 한 달? 맞아,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됐는데. 네. 일단은 그 흉가를 갔다 왔잖아요. 네. 네, 흉가 갔다 오고 나서 근황이 어떻게? 흉가 갔다 오고 나서 그냥 네. 뭐 똑같이 바쁘게도 지냈는데 네. 요즘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 걸려가지고 링겔투온. 진짜 오한이 너무 심해. 아, 그래? 이게 지기를 받고 있는 건지 지금 막 네. 추워 나는. 흉가 갔다 오고 나서? 아니 아니 그냥 건강상 너무 바쁘게 지냈는지. 아, 예. 몸이 요즘에 좀 컨디션 그 아프리카 BJ분 좀 아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대요? 지금 모르겠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래서 네. 그 흉가에 그 뭐야 일반인하고 이제 무속인하고 같이 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흉가로 이제 여름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가잖아. 네. 일반인들이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그냥 공포 체험을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진짜 우리 같이 뭐 가물에 끼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헛게 보이거나 네. 뭔가 느낌이 있거나 일반인들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 네. 근데 우리 무당들은 갔을 때 뭐 오곡이 됐든 어? 아니면 그때 막 불로 막 했잖아요. 네, 네, 네. 뭐 불로 하든 아니면 방울 부채든 이런 거를 무구를 갖고 가잖아. 말 그대로 신령님의 보호 아래 가는 거야. 전쟁통에 총을 들고 가듯이. 네. 응,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장난삼아 갔다 하더라도 귀신이 씌어오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갔다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멀쩡했지. 꿈도 안 꾸고. 어,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던데. 잘 쳐내서 그래. 에이. 근데 그 홍단 언니도 우리 같은 끼가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이제 사람마다 사주에 또 그런 거 있잖아. 막 귀문관살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귀신하고 접신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에이. 이런 게 뭐 귀가 약한 사람이면 더 접신이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아플 수 있고. 우리 용군 사장님은 세니까 귀신도 다 도망갔나 봐. 어? 아니에요. 약해. 약한 남자야. 약한 남자야? 네. 아, 그렇구나. 요새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알죠. 약한 남자도 변했어야지. 나도 같이 멘붕 왔잖아. 우리 어? 한패탄 사이 아니었어? 살짝 걸쳐놓기만 했잖아요. 걸쳐라니. 아니 나 진짜야.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았어 나는. 부시된 사다니까. 어 사줘. 진짜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아 그냥 혼자 놀아야겠다. 그래요? 어 누굴 믿어 이 세상에. 아씨 또 배신당했어 우리. 그치? 그 뭐 있잖아 의외로 순진한가 봐. 이 방구석에서 점만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큰 거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아. 아, 걔가 이거 보려나? 볼 수도 있지. 죽여버려, 씨. 하지 마. 짜증나. 아무튼, 일단 근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갖고 왔으니까. 네네.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